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로 중동 정세 불안이 심화되고 있죠. 또 미국이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가운데 파병에 반대한다는 여론이 다소 앞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 더뉴스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파병 반대 응답이 48.4%, 찬성 응답은 40.3%, 모름 무응답은 11.3%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